오늘 열린 포항시의회 임시회에서 포항시 행정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의원들은 포항시의 미흡한 대응 탓에 국비 예산이 해마다 줄고 있다고 지적했고, 흥해와 신광, 기계 지역에 몰려있는 무허가 축사에 대해 강력한 행정 처분도 요구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시의 연도별 국가 투자 예산 확보 현황입니다. 2019년 1조 4,857억 원, 2020년 1조 4,514억 원, 2021년 1조 2,323억 원으로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 관련 예산은 더 많이 감소했습니다. 2019년 89건에 903억 원, 2020년 52건에 1,539억 원, 2021년 23건에 391억 원입니다. 배상신 의원은 신규 사업 발굴 미흡과 중앙부처 대응 부족이 포항시 예산 감소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앙부처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부처별 협력 활동을 더욱더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전화 한 통이나 간단한 사업 계획서 정도로는 국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판단됩니다. 공숙희 의원은 포항 지역 855개 축사 가운데 무려 56%가 흥해, 신광, 기계 지역에 몰려 있다며 주거지역 인근 축사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학천이 주민들은 지진보다 축사가 더 무섭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아파트 인근에 축사가 9개소나 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주민 없는 축사 정치적 성의는 원천 무효이고. 김성조 의원은 포항시립 화장장이 설 추석 명절에 문을 닫아 시민 불편이 크다며 365일 운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시도 설날 추석 당일에도 지금 근무 상황을 고려하여 화장장이 계속 가동된다면 포항 시민들과 인근 영덕 울진군민에게서도 미안하고 고맙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277회 포항시의회 임시회는 이날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을 심사한 뒤 오는 19일 안건을 처리하고 의사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